말씀 드릴게요. 요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이나 적폐청산이라는 이 운동의 정신 속에는 결코 성경적이지 아니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교회가 이 부분이 어떤 영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 결과가 우리 사회의 정화와 아름다운 행복을 줄 수 있는 운동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서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억압해서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점 바뀌어가고 사회나 가치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 법입니다. 진정한 변치 않는 불변의 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변적인 법보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한 완전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 즉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 완전해 보아라. 그래서 그 완전한 모습으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오거라고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 들여다보니까 율법으로는 어렵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눈에 보이는 실정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인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는 마음들, 조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으면 이 사회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으려 해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받아오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형님 누나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성화되고 연결어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가면 마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어 덧나면 성격 장애자가 되고 그 상처가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지고 회피형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다는 것은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새겨진 마음의 이렇게 부릅텀과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 원통함을 원수 갚으려고 막 쌓아놓는 사람들이 이러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적폐를 청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정당화해라 그리고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그냥 모르는 체계라 이런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가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의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10년 전, 20년, 30년 전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게 뭐겠어요? 심장병에 걸려 있고 불신에 걸려 있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해요. 특히나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사람을 불신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세상 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속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흐르는 이 정신들과 십자가의 정신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사실은 제가 전혀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온 거를 제가 못 보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털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innocent blood라고 했어요. 무죄한 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목적은 죄 없이 오시기 위함이에요. 죄 있는 남자와 여자와 사랑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면 또다시 죄인이니까 conceived by the Holy Spirit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만약 죄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본인도 죄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가 없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 잉태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행위로도 은으로도 생각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를 군중이 대중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뭔가 큰 죄악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게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집어넣어서 침뱉고 막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자기가 재판을 할 때 정의롭게 해야 되니까 죄목을 찾아보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지난밤 꿈꿨던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 두려워서 이 사람을 놓아주자고 하니까 군중들이 막 일어나 저 사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이런 여론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요 대통령이 일어나 뭐 당수가 일어나 나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이거 대단한 오판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당수들은 이 사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요. 이 사회를 보듬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머니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나는 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어머니의 마음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한테 이거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무죄한데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옷을 빨갛게 벗겨놓고 그 위에다가 죄패를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피를 탁 모밀감 밖에 창피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나 이 사람과 이 사람 나 정죄할 수가 없다. 나 이 내 손 떼겠다. 그래서 대회에다 물을 떠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이게 간용국에 대해서 미국 영어에 I washed my hands라고 하면 내가 손 씻었다. 이 말은 내 이 사건과 손 뗐다 이 말이에요. 이 일과 나는 무관하다 이 의미예요. 이 빌라도가 그랬어요. 손을 씻어봤어요. 그럴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뻔뻔스럽게 완악하게 말했느냐면 저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가 완악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성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완악은 폐막의 승복입니다. 여러분, 완악해지면 불의를 불의로 말하지 않고 정의를 정의로 말하는, 자기가 믿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꺾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유대인들은 완악하여 주님 앞에 자신들의 불의를 정의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얼굴이 두꺼웠으면 죄악으로 뒤집어 쓰여 있는 영혼들이 죄 없어진 주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저자를 죽이는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죽으신 순간 네로 황제가 정신착란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카타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굶주린 사자에게 산채를 던져버리고 불을 질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냈다고 해가지고 그냥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히틀러한테 60만이 가사실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아우스비츠 수용소에 가면 막 이런 게 콘크리트 벽이 그 가스를 맞으면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아우성치고 손톱이 빠져가면서 이 끓은 자국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배회했고 딸들이 막 노리감으로 끌려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군중재판을 하는 거예요. 미투는 지금 군중재판하는 거예요. 저 폐도 군중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칼과 창으로 두려움과 공포의 정치를 해야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안 됩니다. 그 세상은 북한이에요. 북한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유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사랑이 자리매김해야 돼요. 사랑이 자리매김해야 돼요. 물론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도덕과 윤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 던질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당신은 율법 사회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이 되니까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온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래서 완악한 거예요. 사람들을 둘러모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까지 확 군중으로 입고 모았어요. 예수님 세웠어요. 그 가늠한 여인이 고개를 들고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처단하려고 그러고, 용서해, 그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트집을 씌워서 또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명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명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곰곰이 생각하시며, 그래다가, 석에다가 손가락에 글을 쓰시다가 고개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아,
용서해 주자. 너희들 사회 지도층들의 용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 돌 들고 쳐 죽이려고 왔다가 막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군중들이 그 어떤 힘에 의해 확 밀려오다가 성경은 진짜 매력적으로 기록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내리고 슬슬슬슬슬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더란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적폐를 청산하자고 낯선 사람이 미투에 다 걸려들은다고 지금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힘을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힘을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고 힘을 가질수록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상처받은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피해와 상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안 갚음하려고 그러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심장을 썩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나의 미래를 빼앗아가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 단 하루도 행복한 웃음 없이 살게 만드는 이 정오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남겼던 사람들의 그 모든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 여러분 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용서해 주라고 하느냐고. 그러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릅니다.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일래? 우리는 이거 잘못된 사상을 어릴 적부터 배워왔어요. 무협지, 이거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거 못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만화나 무협지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뉴스나 영화 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맨날 뭐 우리나라의 흐름령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권력자에 의해서 죽었다. 아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지고 평생 칼 가지고 무술 연마해가지고 내려와서 원수의 목을 베고 지도 죽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또다시 원수 갚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 이 세상이 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증오의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미움의 물길이 흐르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설령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릴 적에 아름답지 못한 기억들의 잔재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베끼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그 시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귀예요. 그걸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짓도 안 해요. 여러분, 사과, 그 사람이 목사님 사과해야 용서합니다. 그게 마귀야. 예수님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한테 사과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유대인들을 그들의 용서를 구했냐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게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아십니까? 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잖아 이거.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고. 그 비아냥거리는 걸 막 들으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열두 영도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 다 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침뱉고 비아냥거리고 음해하고 능멸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값을 내게 돌려 달라고, 저들의 죄값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니 계속 돌파미를 쥐고 던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정신에 십자가가 중심인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 정신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과거에 성적 학대를 받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이런 일을, 여러분 그런 부분만 있겠어요. 많은 부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억압을 당하며 살아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다 치유가 되고 더 큰 인격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개인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 사과하라고, 이렇게 가야 사회가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에서 터뜨려가지고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계속, 지금 유명비고도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것으로 자살해서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 죽음의 영이 온 가슴을 짓누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칼로서 법으로서 세상을 재단하여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다른 사람을 해코질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싶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칼로서 사랑을 강요할 수 없어요. 칼로서 용서를 강요할 수 없어요. 칼로서 평화를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증오와 미움과 원수 갚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저는 저 주변에 목사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목사님과 대화해보면 목사님들도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정적 법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은요 같이 죽어요. 아멘. 저도 많은 경제적인 뭐 어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은혜예요. 저도요, 저는 우리 아버지부터 두드려 맞은 거 생각하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됐어요. 아멘. 그리고 피해준 사람들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사람 좀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 왜 내 눈에 또 보이게 하느냐고 그런 적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었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과정이었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큰 사람 되겠어요? 제가요, 좋았다가 정말 행복했다가 기분 나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춘천 가난 교회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땅이 많아요. 근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그 뭐라고 원에 이렇게 무슨 장사라고 그러노, 하우스에다가 꽃 팔고 나무 하원을 했어요. 하원을 갖다가 갑자기 또 그 기술도 없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 하원을 한다고 이렇게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 온상 안에서 자란 꽃들, 나무들을 이렇게 파는 일한테 잘 안 팔리니까 그걸 접게 됐어요. 접게 됐는데 철쭉이라든지 이 꽃 막 피는 나무들, 겨울인데 안 죽는 수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안 죽는 건데 하원에서 키운 것을 문을 닫으니까 그 이렇게 꽃 핀 것을, 봄에 꽃 핀 것을 막 가져와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가 쫙 심었어요. 보기 좋더라. 그래서 아, 내년 되면 진짜 꽃밭 되겠다 생각해서 막 좋아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땅을 파서 심었어요. 공짜니까 막 심었어요. 세상에 가을이 되고 잎새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고 봄이 됐습니다. 그 차가운 춘천 겨울을 차갑잖아. 그 차가운 겨울 딱 지나고 봄이 돼서 이렇게 잎새가 틀 줄 알았는데 이게 뻣쩍 말라 있는 거야. 턱 긁어봤더니 죽어 있어. 겨울에 살 수 있는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겨울을 경험하지 못해 놓으니까 이 추위를 못 견뎌서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속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련되지 않는 인격은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만들려고 애굽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괴롭혀서 그 괴롭힘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연단을 통하여 마음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에게 받은 상처,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안가큼하고 원수매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털어야 돼요. 아멘. 털어버려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어제 그 생각하지 마. 두고 보자. 이게 막이야. 자, 물어봅시다. 그 마음을 품어서 내게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때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밤마다 그 사람 불러드린다? 기도, 특별히 기도 시간이면 왜 그 사람이 크게 다가가는지 몰라요. 딱 부처 대가리처럼 떡 서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10년, 20년을 간다. 그러니까 믿음에 진보가 없어요. 그걸 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기억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용서로 오는 거지 칼을 들어 원수의 목을 베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을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향하여 침 뱉고 모욕하고 옆구리 창을 찌르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 지신 거예요. 아멘. 원수의 죄값을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들이 지은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한 용서의 길을 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인구도 작기 때문에 이 퍼져가는 소문이 너무 빠르고 문화도 빨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통일을 바라지만 사실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정서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난리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지만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려면 용서와 이해밖에 없어요. 왜냐, 저 사람들 우리 칼 들고 탱크 몰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와 이해 없이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오직 통일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증시를 가져야 돼요. 제가요, 지난 목요일 날, 뭐 목사님 그 군목 출신이기도 하고 그 안기부에 자주 들어가서 이렇게 그 탈북자들이 오면 간첩인지 진짜 탈북자인지 가려내는 그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에 자주 투입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려고 하면 뭐라면 나중에는요, 자유를 찾아왔지만 이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왜냐하면 배급만 받아 놓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일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뭐 달라고 해서 주면 계속 받기만 하고 감사도 못하고 또 가면서 그 준 돈 가지고 술 먹고 뒤집어 있고 술 먹고 뒤집어 있고 속이 터져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는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손을 떼고 그냥 정보적인 말 이만 좀 해주고 한 목사님은 그걸 사명으로 하는데 무조건 이후 사기를 당해도 주고 사기를 당해도 주고 사기를 당해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분이 진짜 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몸도 병들이 있지 마음도 병들이 정신도 병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고 대화가 이걸 어떻게 정서적으로 통일하겠어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잖아. 이게 사람의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오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나라에 이 마귀로 인하여 정우의 바람이 부는 이 바람이 다 사그러지고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는 사회가 되어야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적폐는 무슨 적폐야. 어? 막 끌어가지고 감옥 집어넣으면 속 금방 나오잖아 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갈려지 않겠어? 어느 정치인은 그러더라고 당신네들 천년만년 근력 잡을 거라고 잡을 거냐고.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야지.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루었다.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다 마지막 가상 7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I paid all 했다. I fulfilled all 두 의미를 갖고 있는데 I paid all이란 말은 나를 향하여 침뱉고 음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I fulfilled all이란 말은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뭘 완성시켰다? 자 여기에서 이런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거 고백해야 돼.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영혼을 샀잖아요. 내 영혼을 그분이 피값으로 샀잖아요.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I belong to God 하는 거예요. 나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고 염려하지 말기를 원하며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만 데나리온 즉 지금 하는 백억을 빚진 한 사람이 갚으려 해도 못 갚, 능력이 없으면 못 갚아. 그래서 그 임금님한테 나 좀 기한을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그래서 임금님이 보고 너무 선하니까 이게 딱하다 딱 해가지고 애땀으로 탕감해 준다. 하나도 안 갚는다. 이러거든요.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 막 나가면서 춤을 추고 좋아라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한테 100억을 탕감 받고 나가는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 목살을 자꾸 흔들면서, 야, 이놈, 뭐야 하면서 왜 100만 원 갚는다고 하는 거야? 왜 안 갚냐고.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 그 소리를 100억을 탕감해 준 임금이 듣고, 그놈 새끼 다시 붙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탕감 캔슬한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었다잖아. 이 말씀을 왜 주님이 하실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의 비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주님의 그 무진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페이드 올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실수한 거 용서 못해? 돈 조금 떼먹은 거 그거 용서 못해요? 인격 모독? 여러분 뭐 인격 모독? 용서하세요. 아멘 합시다. 용서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분노와 증오와 원수 갚으면 여기 이 땅을 덮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사랑의 정신, 사랑의 영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사람을 악하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어요. 법으로 칼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상이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가든지 우리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